제가 예전에 살던 곳은 도시이면서도 조금 외곽에 위치했던 동네였습니다. 동네 골목길들을 조금씩 가다 보면 항상 문이 열려져 있는 어떤 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현관 밖까지 벗어놓은 신발들도 언제나 가득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모 대학의 철학과를 나와서 주역을 공부했던 사람. 그 사람은 점을 보는 사람으로 아주 전국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이맘때쯤 되면 새로운 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하며 점을 걸어오는 사람들로 그 집은 달 기를 틈이 없이 가득 찼습니다. 한 동네 사람으로 누군가를 지켜보면서 저는 늘 의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매일 이른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점을 보느라 얼굴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매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도대체 저 사람 돈을 얼만큼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들의 미래를 알려주며 조심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가끔 팔이나 발에 깁스를 하고 지나간 것을 보면 그 많은 돈은 어디로 가고 몇십 년을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살면서 뭐 1년에 한두 번은 다치거나 사고로 입원하는 모습을 봅니다. 동물들은 자신들에게 닥치는 위험을 직접적으로 감지해야만 비로소 두려워하고 또 위협에 대처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눈앞에 다가온 위험뿐만 아니라 현실로 드러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로도 이 겁을 먹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합니다. 이 불안함과 두려움은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갖가지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자연의 질서를 살펴 별을 보거나 계절의 변화를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하곤 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예언자의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있다면 그것은 지구의 종말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1997년 7월에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사람. 그런데 그보다 7년 이르게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한 사람과 직관이 나타났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라는 말에서 다와 미를 딴 감히 선교에 그것입니다. 지구의 종말이 닥치면 믿는 자들은 하늘로 들림을 받는 출거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1992년 10월 28일 12시에 아무도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도 없었어요. 물론 지구의 종말도 닥치지 않았습니다. 벌써 그때로부터 25년 이상 지났지만 세상은 여전히 온갖 사고와 사건들을 남기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온갖 예언자로 자처하며 예언을 하지만 이루어지면 자신의 예언이 정확하다고 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세감 경영을 만들어놓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맞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사람은 동물들과 달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측이 언제나 맞는다면 우리가 예언하고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요즘 일어나는 지진이나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를 우리는 모두 예비하고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한계를 초월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과거의 일이나 미래의 일을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미래를 예언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계가 없으신 분께서 초월하시는 영광으로 성경은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사한 어떤 경전이나 어떤 예언서와 같이 두루뭉실하게 아니면 말보시게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만 같지만 실제로 성경의 예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문제는 성경을 너무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보다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 베들레헴과 연결해 태어난 수많은 산의 아이들이 영문을 알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데리고 밤에 급히 베들레헴을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간 후에 헤롯의 군사들이 들이닥쳐서 두 살 이하의 산의 아이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기록에는 약 13,000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어떤 기록에는 140,000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오고 있으니 급히 애굽으로 피하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헤롯의 군사들에 의해서 아기 예수 또한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준 황금과 오량과 위함은 이들의 소중한 도피자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의 왕으로 기록한 마태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도피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졌고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임을 말합니다. 마태는 아기 예수에게 일어난 일을 우연히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일, 질서 없이 혼란스럽게만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사건과 이 모든 일들이 악한 존재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 말씀은 호세아 성경 1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머물면서 평안하게 평화롭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과 구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게 또 불러서 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하신 진짜 아들을 애굽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애굽으로 불렀습니다. 마리아와 그녀의 몸에 안긴 아기 예수 그리고 요셉은 자신들이 떠나온 곳의 상황을 도무지 미처 자세히 알지도 못한 채 급히 애굽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 애굽의 상황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상상할 수도 없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상황에 애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가운데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 길 가운데 인도하고 계십니다. 악한 세력들의 유혹과 위협을 아슬아슬하게 피하게 하십니다.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까를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베들레헴과 인근에 살던 많은 아기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바람에 죽게 되었습니다. 마태는 이 또한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가 하나님의 뜻임을 마태복음 2장 17절과 18절에 설명합니다. 야곱에게는 두 명의 아내와 두 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라헬이라는 야곱의 아내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가까운 곳에 라헬을 묻습니다. 베냐민이 오래 전에 죽었던 또 무덤에 묻힌 이 라헬이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며 자식을 위해 애곡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순종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쫓아 살다가 결국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라헬의 무덤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래전에 죽었던 라헬이 그들의 멸망을 보고 그들의 멸망을 당하고 끌려가을 보고 애통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마태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으로 라헬의 통곡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므로 다시 라헬이 통곡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마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에 의해서 해석되어진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죄가 존재하고 악한 세력이 있는 이상 라헬은 또다시 통곡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그들이 살고 있던 그 땅에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잘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존재하고 악한 세력이 활개치며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하는 이상 복음의 확신이 없이 편안하게 아기를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라헬은 모두 통곡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라헬은 뭡니까?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땅의 어머니들입니다. 아들은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오셨는데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 아이만 잘 키우면 행복하게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자녀들의 신앙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게 된다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들은 결코 자기의 손에 쥐어진 사람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결코 놓아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힘겹게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인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이 없음을 인해서 애통하며 울어야 합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의 권세가 불일 듯이 일어나서 유혹하며 위협함을 인해서 행복하며 울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지 못함을 인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가족들은 주의 사자의 인도함을 따라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요셉과 그의 가족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지만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작고 좁은 시골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고 자란 요셉이 돌아온다면 그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던 모든 아이들이 죽었을 때 피신했던 아기가 다시 돌아왔던 소문은 금세 퍼져나갈 것입니다. 요셉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전한 곳으로 요셉의 가족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은 갈릴리 나사렛에 정착하게 됐고 이후로부터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마태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말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왜 메시아가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고 나사렛 사람이어야 하는지 의문을 갖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먼저 믿고 난 후에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나다나엘이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무시해버리려고 합니다. 바로 그런 곳이 나사렛이. 그러나 선지자들이 예언해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근본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시지만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핍박받으며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히려 선지자들의 예언이 잘못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언서를 읽었던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 분이 메시아로 오시는 바로 그분이 거룩하고 존귀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비참한 모습으로 올 수 있냐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우리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입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강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온갖 모욕과 폭력을 당하심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상처는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했습니다. 죄가 도무지 없으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평화를 누리게 되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찢기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입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 베들레헴 사람으로 알려졌더라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때리거나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 예수로 알려졌기 때문에 마음껏 욕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무력하게 하셨고 예언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셨지만 나사렛 사람으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던 뛰어난 학자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었고 오히려 악한 세력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 모든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지금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은혜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마귀는 세상 사람들을 출동길에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무조건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위험에서 피하기도 하시고 또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로 영원한 나라의 소망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믿음이 이 확신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녀가 없음으로 자녀가 죽음으로 세상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세상의 기쁨이 없음으로 슬퍼 울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통함과 우리의 통곡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통곡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통곡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없음에 통곡할 수 있는 죄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방박사들을 통하여 채워진 물질과 그 일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세상의 위험과 어려움들을 피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읽고 또 읽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피할 그늘과 숨는 바위와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때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도하신 주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에 아멘으로 받았다면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는 주의 성도들 안에 확신으로 자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며 지금껏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있음을 고백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